예, 안녕하세요. 니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패스파인더 툴을 한번 알아볼 건데, 많이 써요. 많이 쓰고, 이제 아이 커먼드들도 많이 쓰는 툴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깔은, 뭐, 보기 쉽게, 이렇게 제가 검은색으로 할게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색깔은 바꾸시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는 견본 색상을 쓰시던가, 뭐, 사각형이랑, 자. 그 다음에 꾹 누르신 다음에 뭐 원형 도구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원이 있다 치고요, 여러분. 자, 원이 있죠. 요거는 조금 색깔을 제가 다르게 할게요. 자, 이게 뭐제 캐드 강의나 이제 뭐 인벤트 강좌를 들으신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불린이 있죠,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하면 돌출, 차집합, 합집합, 교집합. 똑같아요. 개념 자체는 여러분 불린이랑 그런 이제 더하기 빼기 그런 이제 우리가 캐드나 인벤트에서 모델링으로 썼지만 인벤트에서도 이렇게 도형들을 이제 뺄 수가 있는데 우선 해볼까요? 이두개 선택하신 다음에 패스파인더 가서 맨 앞에 거 있죠? 합집합. 당연히 얘를 합집합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녹아버려요. 한기로 녹히죠. 똑같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얘는 이제 차집합. 얘는 근데 어느 쪽이 빼지냐면요, 여러분. 위에 먼저 올라온 쪽이 빼져요. 만약에 두개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빠지죠? 동그라미가. 근데 이제 얘를 이제 여기서 뭐, 올리면, 반대로 올라온 게 얘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겁니다. 올리고 내리고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러분. 자. 만약에 색깔을 제가 다르게 해볼게요. 만약에 얘가 앞에 올라와 있는데, 이제 얘를 뒤로 보내고 싶어. 그럼 선택하신다면, 솔직히 얘도 솔직히 정돈에 가시면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CAD에서 드로워도 있죠, 여러분. 그런 똑같은 기능이에요. 앞으로, 뒤로. 한마디로 거의 맨 앞으로, 맨 뒤로, 요거 두 개뿐이 안 써요. 만약에 맨 뒤로 보내기 하면, 얘가 맨 뒤로 가죠. 만약에 선택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맨 앞으로 가죠, 여기. 이렇게 해서, 앞으로, 뒤로. 쓸수 있습니다. 또 비슷하죠. 저번에 뭐 차그림 그런 것도 여러분이 순서를 정해놓으면 이제 저번에 이제 아우디 차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뭐 어쩔 때 한번 써놓냐면 볼까요? 자, 교재를 만약에 제가 이제 유튜브 이제 앞에 영상을 교재를 만들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한기를 복사를 했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스냅점이 이렇게 먹어요. 끝에 까딱까딱 딱 먹죠. 딱 맞춰지는데 뭐 이미지를 바꿀 거다. 이미지를 바꿀 거라고 지운 다음에 만약에 제가 뭐 다른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이미지는 던지시면 돼요, 여러분. 던지시면 되고 들어왔죠. 근데 얘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뭐 맞췄다 치고 여러분 Shift 버튼 누른 다음에 비율을 맞춰야겠죠. 비율 틀리면 이미지가 빠개지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글자가 안 보이죠. 왜냐면 우선순위가 이제 최근에 불러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럴 땐 얘를 뒤로 보내야겠죠. 근데 얘만 이렇게 어떻게 뒤로 보내버리면 얘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랑 같이 잡은 다음에 누른 다음에 추가는 Shift 버튼이 되면 Shift 누르고 있습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뒤 배경 같이 선택을 했다. 뒤 이미지를 그런 다음에 맨 뒤로 보는 게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얘가 맨 뒤로 가죠. 그래서 글자가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게 앞으로 뒤로 캐드에서 들어오다랑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올라온 게 여기 패스파인더에서 빠 이렇게 차집합을 할때 빠지신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또두개 선택하신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교차 영역 눌러버리시면 이렇게 교집합이 남죠. 자, 그 다음에 또 선택한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나누기랑 비슷한 건데 얘를 눌러버리면 이런 식으로 돼요. 한마디로 여기서 이렇게 묶여버리면 얘네들이 그룹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룹 풀기로 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요것도 이제 많이 쓰는 뭐 그게 상계죠. 뭐 예를 들면요. 이거를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개더 배우실 게 뭐냐면
이것도 엄청나게 허벌나게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한 개인데, 이제 일러스트에서. 요거는 제가 확대하는 걸좀 시킬게요. 자,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이게 어떨 때 쓰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한개 들고 볼까요? 얘는 그림이 아니고 뭐 얘로 칩시다. 얘가 그냥 그림이죠, 여러분. 얘는 이제 이미지 파일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이제 여기서 잡아보시면 안 잡히죠. 얘는 이미지 파일이에요. 이제 일러스트에서 그린 게 아니라 이미지 파일인데, 이걸 제가 뭐 일러스트로 그냥 똑같이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여기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그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할수 있겠는데, 이게 막 그리다 보면, 얘를 옮기다 막 그리다 보면, 한마디로 뒤에 끼 같이 잡혀가지고 이게 수정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수정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미지 한마디로 그냥 고정시키고 싶은데, 이럴 때한 번씩 엄청 많거든요. 이미지를 보통 대고 작업할 때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얘를 고정시키고 싶은데, 고정을 어떻게 하시냐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2번, 컨트롤 2번 누르면 얘가 안 잡혀요. 이렇게 거의 고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뭐 수정을 하거나, 여기서 뭐 얘를 따서 뭐 그린다. 얘는 이제 보시면 확대하면 깨지죠. 얘는 왜냐면 픽셀 단위라서 이미지라서 깨지는 거고요. 그래서 고정이 되는 거지. 고정. 그래서 얘를 고정한 다음에 우리 쓸 수가 있겠죠. 많이 엄청 많이 써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고정된 걸 푸는 거는 뭐냐면, 컨트롤 알터 2번. 컨트롤 알터 2번. 그러시면 고정하게 다시 불러요. 컨트롤 2번은 고정하는 거. 컨트롤 알터 2번. 컨트롤 알터 2번 여러분. 컨트롤 알터 2번 이렇게 누르면 안 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알터 누르고 2번 누르고. 제 키보드 보이시죠? 저는 보통 이렇게 보통 이쪽에서 누르는 걸 좋아하니까, 컨트롤 2번. 그다음 컨트롤 알터 2번. 컨트롤 2번. 컨트롤 알터 2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많이 사용하시면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또이 이미지를 한마디로 여기서 보기 싫을 때, 이제 얘를 만약에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지워버려 주놓고 숨기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3번, 컨트롤 3번, 컨트롤 3번 하면 이미지가 숨겨져요. 지워진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 이미지를 내가 숨기겠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3번, 지워지죠? 살리는 건 다시 컨트롤 알터 3번, 컨트롤 3번 숨기는 건 컨트롤 알터 3번 다시 나오는 거 아시겠죠? 컨트롤 2번은 쉽게 말하면 이제 맥스, 이제 캐드로 치면요, 여러분. 이게 캐드랑 비유해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죠? 자, 여러분, 캐드 돌면은 얘로 치면, 만약에 이제 뭐이 레이어는 제가 그대로 보면서 작업을 하고 싶고, 이제 그낫 이제 수정은 이제 트림이나 그런 거 되는 게 싫다, 뭐 이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얘는 트림이 되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재단축 키로 쓰면 뭐 레이온, 레이오프 여러 개가 있지만, 여기에 뭐 저는 지금 다축이 나왔을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얼리는 게 있죠. 잠그는 게 있죠, 여러분. 이것도 솔직히 실무 가면 엄청 많이 쓰거든요. 뭐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 설계할 때 엄청 많이 썼어요, 여러분. 모델 선을 이렇게 얼려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 잠금 표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더 이상 수정이 안 되죠. 그 대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옷셈이 막 이런 식으로 걸리죠. 옷셈이. 그 대신 뭐 다른 것들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다르게 작업한 것들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트림이나 이런 게 먹죠. 이게 뭐 레이온, 레이오프랑 여러 개 기능이 있죠, 여러분. 이제 레이락도 있고, 이런 기능이죠. 한마디로 얼리는 거, 한마디로 수정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숨기는 거 있죠, 여러분. 레이온 그런 거. 레이오프로 숨겼죠. 그럼 이제 이 레이어는 지워졌지만, 다시 레이온을 하면 그대로 지워지거나 살아있죠. 요 개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 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네 근데 레이어식으로 안 먹고 선택한 거로 먹어요. 돼 있죠. 얘가 선이다. 그럼 뭐 선택한 다음에 이제 컨트롤 2번. 그렇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돼? 이렇게 수정은 안 되지만 그대로 되는 거고, 컨트롤 알트 다시 살리고, 컨트롤 3번. 컨트롤 3번 숨겨지지만 진짜 지워진 건 아니고, 컨트롤 알트 3번 다시 살아나고. 아시겠죠?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뭐 부대 앞에 5년 전에서 이제 일러스트나 포토샵 강의를 할 때, 그때 이제 강의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걔네들은 솔직히 저는 포토샵 강의를 바로 그렇게 들어가는 수업은 제가 안 했어요. 설명 자체를 저는 솔직히 뭐 포토샵 일러스트 바로 배우는 애들은 그렇게 그런 수업은 제가 못 들어간다고 말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르치기가 조금 힘들어. 저는 이제 디자인인데, 뭐 이런 포토샵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건 아니니까.
어차피 맥슬이 뜨지 때문에 하긴 하지만, 캐드를 가르치고, 이제,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그나마 이제, 다른 뭐 일러 강사들보다는 이제 캐드를 배우는 애들한테 설명이 좀 쉬워요. 왜냐면, 어차피 얘네들 개념 자체가 이제 캐드랑 똑같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캐드 맥스 붙어가지고 한 7개, 8개 프로그램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는 강사한테 이제 한 과정을 쭉 배우면 이제 좀 이해가 쉬워요. 한마디로, 뭐 이렇게 뭐 일러스트에서 보여주고 맥스에서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캐드를 배우더라도 일러스트를 오더라도 조금 더아 이것도 개념이 똑같구나 이해가 쉽고 만약에 일러스트에서 이렇게 이런 일러스트 펜툴 이런 작업 맞아요 이러면 맥스도 똑같거든요 솔직히 맥스 펜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펜툴이 맥스 솔직히 맥 펜툴은 펜툴이라는 건 이미지 작업하기 맥스 솔직히 그림 되고 그러기엔 제일 편해요. 얘도 이제 여기서 뭐 얼리는 게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프리즈 셀렉트.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근데 지워지죠. 요거는 체크해주고, 자 얘를 얼렸어요. 얼리면 이제 왜냐면 얘네들도 라인으로 따다 보면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얘를 고정시키는 거지. 이렇게 프리즈. 그 선택이 똑같이 뭐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이제 그래서 저는 뭐 선택이 안 되죠. 다시 풀라면 다시 풀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숨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풀는 것도 있고, 개념 자체가 여러분 똑같다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기초를 배우고, 이제 한 강사한테 여러 개 프로그램을 쭉 배워버리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다 하는 강사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거의. 그것도 그냥 기초적인 거 말고 좀 제대로 배우려면, 그런, 왜냐면 다 하기가 힘드니까, 거의 없죠. 얼렸죠, 여러분. 얼리면 이제 얘가 선택이 안 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스플라인 찍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똑같이 뭐 스플라인 그러시죠? 그러시다가도 직선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시고요, 여러분. 개념 자체는 제가 똑같다고 말했죠. 모든 프로그램 거의. 근데 여기서 만약에 웨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런 식으로 하면 얘를 작업 안 하고 솔직히 그냥 딸때 그냥 대충 찍어요. 대충 찍어, 이렇게. 아, 대충 찍어야지 이러면서 대충 이렇게 찍거든요, 이게. 얘는 잘할, 그림을 잘 그리는 절대 아니거든요. 대충 찍어요. 대충, 뭐, 여기까지. 제가 여기까지만 그냥 해볼게요, 여러분.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버텍스 이제 방향이랑 그런 걸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얘는 이제 베이지 코너 아니면 뭐 여기서 뭐 베이저 이렇게 저 베이저를 해볼게요. 우선 바꾸는 거죠. 바꾼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뭐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답티브. 그러니까 여기는 그림을 잘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그림만 대충 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충 하는 거죠. 최대한 작은 개수를 쓰는 게 좋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서 얘는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만약에 그다음에 얘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이렇게. 만약에 여기 조명이 더 필요하다. 얘도 개념 똑같아요. 이제 이럴 때 추가하는 게 있죠, 여러분. 얘도 그냥 추가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점을 추가하면 점이 추가되죠. 이런 식으로 뭐 점을 추가해가지고 여기서 조명이 더 필요하겠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많이 뾰족해야 되죠. 얘는 여기서 이제 베이지 코너라면 이렇게 베이지 코너란다. 베이저로 해야겠네요. 베이저가 아니지. 베이지 코너가 맞는 것 같은데. 베이지 코너랑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이죠 베이저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그리는 거야. 저는 그림을 오지게 못 그려요 여러분. 저는 그림을 절대 못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림 잘 그리는 거랑 설계랑 이런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대충 맞춰서 이렇게 그림 어차피 따고 그리는 거지. 예, 모델링 한다 치면요 여러분. 이렇게 근데 일러스트는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저 펜툴 편집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따졌죠.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똑같고 하는 부분 다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본 다음에 만약에 혹시나 맥스를 배우기 위해서 맥스를 배우던가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빨리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카티아, 인펜터 그렇게 두개 프로그램 따지는 거 자체를 싫어하죠. 똑같다니까요. 개념 자체 똑같은데 그두개 갖고 뭐 카티아가 최고네, 인펜터가 최고네, 카티아를 배우면 국가시험에서 얼마나 대단한 거 배운다고 막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시겠죠? 얘가 이제 패스 파인더 사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뭐 하다 말았죠, 여러분? 한 번씩 강의하다 산으로 빠지는데, 요 그리다 말았죠? 그냥 얘를 잡은 다음에, 얘는 그림판이 아니지만 컨트롤 2번 누르면 이렇게 얼려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얘랑 비슷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우선은, 자, 우선 우리 햇빛을 뭐 그려야겠죠? 얘 중심, 뭐 우선 대충 Shift 눌러가지고 이렇게 맞춰주고, 얘는 선으로 보여야겠죠? 근데 지금은 만약에 제가 이 색깔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무거나 했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하고 싶어. 얘는 근데 이미지가 아니라서 선으로 불러질 거예요, 만약에. 스포이드로 땡기는 거지. 땡기면 불러나지죠. 그 다음에 선으로 바꾸면 되겠죠. 색깔은 땡기시면 돼요. 필요하시면. 뭐 대충 맞춰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대충 똑같죠. 대충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근데 얘가 만약에 너무 표시가 안 난다. 그러신 분들은 색깔을 나중에 바꾸신 다음에 다시 나중에 바꿔주셔도 됩니다. 뭐, 너무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건데, 어차피. 근데 총 이렇다 치고, 여기서 이제 라인으로 선을 그리는 거죠. 요쯤에 있네요. 여기서까지. 자, 직선. 얘는 뭐, 모퉁이가 동그래야겠죠. 누른 다음에 우리 배웠죠. 앞 시간에. 회계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뭐 이런 회전도구로 이제 얘 중심을 찍고, 아이고. 회전동으로 뭐 Alt를 누른 다음에 얘 중심을 찍고 45도겠죠? 한 6개 정도 해볼게요. 우선 복사. DDDDDD. 그 다음에 얘네들을 치우면 되겠죠? 얘네들은. 얘네들 선택이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요거는 뭐펜툴 정도로 따주시면 되겠죠? 뭐 비슷하게 따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있다 치면. 얘는 한번 끊어야겠네요. Alt 누르신 다음에 한번 끊고,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따면 되겠죠? 요쪽에 모양이 틀어지는 거는 얘 방향이, 이제 얘 방향이 아까, 아이고, 얘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누르신 다음에 이 방향을 조금 더 위로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예쁘게 수정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 편집이 맥스만큼 편하진 않아요. 아까처럼 본 것처럼. 뭐 이렇다 치죠, 대충 여러분. 그다음에 뭐 얘는 여러분 솔직히 뭐딴거 필요 없고 얘를 복사했으면 되겠죠. 얘를 Al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얘는 자꾸 늘리시면 되겠죠. 좀 비슷하게. 근데 Shift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같은 선상에 복사해주고 얘는 여기서 또 Alt 누르신 다음에 복사해주고 이렇게 하면 뭐 얘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얘를 날리고 싶죠?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날리지? 뭐 얘네들 어차피 나중에 저기다 다시 위치시킨다 하더라도 얘는 날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날릴까? 막 이러다가 이제 패스파인더트로 뭐 합집합 아닌데, 교집합 아닌데, 차집 이제 합집합 이렇게 아니죠. 근데 여기 교차 영역을 누르시면 얘네들이 다 분해가 돼요. 쉽게 말해서. 분해가 되면 이 선들만 이렇게 만약에 치워주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아직 선이기 때문에, 아직 선이거든요, 여러분. 선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동그랗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선을, 이 선을 이제, 그냥 우리가 라인으로 그린 것처럼 만들 수 있는데, 어떤 게 다르냐면, 자. 얘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자, 얘네 둘이 만약에 있죠, 여러분.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얘네 둘이는 합집합이 안 되죠. 얘네들 교집합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죠. 차집합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아직까지 선이에요. 왜냐면, 잡아볼 때 여러분, 얘네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 점으로 잡는다 치더라도 잡혀보면, 이 선으로 잡히죠? 선이거든요? 아직까지 쉽게 말해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분리는 여러분, 이게 솔리드, 뭐 그런 식으로 되죠. 한마디로 선이에요, 선.
그래서 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진짜 뭐 CAD에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라인 끌어서 필을 내는 것처럼 그린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CAD를 갖고 넘어가죠? 그러면 얘네들은 선으로 나와요. 뭔 개념인지 모르겠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자. 아, 너무 많이 열렸네. 자, 얘는 선이고, 이제 얘는 선인데, 이 선을 이제 쉽게 말해서 라인과처럼 이제 바꿀 수가 있거든. 깰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X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익스플로러랑 비슷할 수 있겠는데, 뭐, 아이고, 깨는 게 여기서 안 깨지던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확장인가 보네요. 이렇게 깬 거. 자, 이거 두 개점은 뭐 다른 게 뭐냐면, 이거를 제가 막 저장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는 똑같이 보여요. 근데 이럴 때에서는 다른 데로 저장하면 이제 PDF나 AI에 저장되고 내보내기로 저장하셔야 돼요. 내보내기. 내보내기 형식 누르신 다음에 DWG 파일이라고 했죠? 드로잉 파일. 제가 바탕화면 저장해 볼게요. 자, CAD에서 열었죠?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뭐 잘라버리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얘는 스트레치로 늘리도 이게 선으로 잡혀요.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선 가중치가 켜져 있어서 그런데 선 가중치를 꺼보면 보세요. 켜져 있고 꺼져 있고 얘네는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선이에요. 선이죠. 근데 얘는 선 가중치를 껐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얘네는 뭐 쉽게 말하면 진짜 이렇게 선으로 그려진 거예요. 이 안에 해치가 뭐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해치를 빼면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얘는 쉽게 우리가 라인으로 그린 거고 그린 걸로 되는 거고 끝에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벌린 다음에 필레로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린 걸로 되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깨버리면 근데 얘네는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라인은 거지. 그럼 선 가중치로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선 가중치. 그래서 얘네들은 당연히 분리는 안 되죠. 왜냐면 선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깰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깨냐면 선택하신 다음에요. 오브젝트에 가셔가지고 확장이라고 했죠. 확장 가시면 이제 뭐 칠해지는데 그냥 여기서 확인을 눌러버리시면 얘네들이 그냥 확장이 돼버려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라인으로 이제 캐드를 그린 것처럼 되는 거지. 그리고 얘네들은 점으로 잡아보시면 어떻게 잡히냐면 이렇게 잡혀요. 이세 점으로 잡히죠. 만약에 이 점만 잡고 늘리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수정이 돼요. 진짜로 그린 것처럼 된다고요. 근데 얘네는 그냥 점으로 잡히잖아. 선이니까. 그래서 깬 거랑 안깬 이제 확장한 거랑 안한 거랑 아시겠죠? 근데 확장 안 했을 때 선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패스파인더에 이렇게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을 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 합집합 다 먹죠. 뭐 차집합, 교집합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먹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요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깰때안깰 때가 있는데. 만약에 이 선을 여러분 이렇게 쭉 누리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이게 끝에 모양이 빠개져요. 빠개져. 왜냐면 우리가 그냥 얘네는 이미지가 우리가 이미지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어디 갔죠? 우리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를 이렇게 쭉 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빠개지죠, 옆으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눌리면 저렇게 되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얘는 근데 이렇게 선이니까 쭉 눌려도 끝에가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된 물체들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기 스펙스파인더로 이걸 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비죠.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이거 두개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얘는 B죠. 비어버리죠. 얘는 요거 말고 이제 이럴 때 솔리드를 이제 나눠줬을 때 밑에 보시면 패스파인더 해가지고 요 밑에 한 개 더 있죠 여러분. 나누기라고 있죠. 이걸로 하시면 이제 얘네들이 다 따로따로 전부 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캐드에서 이제 브레이크 된 것처럼 다 나눠져요. 근데 선택해보면 별 변화가 없죠. 왜냐면 이걸로 나눠버리면 얘네들이 그룹이 되거든요. 그룹이 돼버려요. 그룹이 돼버리면 이제 그룹은 뭐냐면 만약에 뭐 예로 칩시다 여러분. 얘는 지금 제가 이걸 만약에 그룹을 해놓은 거죠. 왜냐면 한 개를 그렸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이동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잡히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만약에 그냥 얘만 이제 한 개 잡히면 한 개만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다 따로 잡히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많아지면 관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이랑 언그룹이랑 있는데 이제 그룹 같은 경우 얘는 안 잘렸네요. 우선 합시다 여러분. 선택한 다음에 그룹은 단축키는 컨트롤 G예요. 컨트롤 G 묶이죠. 환기는 묶여버려요. 아니면 단축키 모르시면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를 누르시고 그룹이라고 했죠. 그룹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그룹이 되는 거죠. 그룹 푸는 거는 마우스를 누르신 다음에 그룹 풀기 누르시면 그룹이 풀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룹은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저걸 써버리면 얘네들이 그룹이 돼요. 그런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만약에 그룹 풀기를 눌렀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다 따로따로 분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바꿨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이잖아요. 근데 선을 안 쓰고 만약에 다 선택한 다음에 제가 여기서 얘 밑에 거는 지금 제가 뺄게요 여러분. 옮기면 되니까. 선택한 다음에 얘를 오브젝트에서 만약에 확장으로 눌러버렸어요. 이제 확장이 됐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나누기 해버렸죠. 얘네들은 전부 다 이 경계면이 다 나눠진 거예요. 그럼 선택한 다음에 그룹 풀기 누른 다음에 밑에 것만 싹 지워버리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지금 이렇게 경계면이 나눠져 있죠. 선택한 다음에 다시 얘네들을 합집합을 합쳐버리면 한 개로 녹여버리는 거지. 근데 얘는 근데 굳이 안 녹여도 되겠네요. 녹여버리면 저기 경계면이 여기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색칠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여러분. 그룹이 풀어졌네. 다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개 한 개. 뭐 이렇게 하실 분들 이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어차피 아이콘 뭐 모양만 나오면 되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근데 그룹이 된 근데 얘는 만약에 그룹이 돼 있잖아요. 난 그룹을 풀지 않고 얘네들 잡고 싶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걸 꾹 누르신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는 여러분 이 점이 잡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점이 잡히죠. 얘네들. 근데 여기 보시면 꾹 눌러 보시면 마우스 왼쪽으로 그룹 선택 도구라고 했죠. 얘네들은 그룹이 돼 있으면 그룹이 돼 있어도 이렇게 그룹 단위로 선택이 돼요. 이걸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걸로 잡으면 아직까지 그룹이죠. 근데 이걸로 선택하면 그냥 점이 안 잡히고 그룹 단위로 선택이 돼요. 그룹 단위로. 엄마 색깔 바꾸겠다. 만약에 여기서 그럼 얘만 쏙쏙 선택해가지고 색깔 바꾸겠다. 만약에 그럼 색상 이렇게 바꾸시면 저만 색깔 이렇게 싹 바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사용할지는 몰라요 여러분. 뭐 여기 선이 이렇게 있다 치고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선을 그려볼까요. 그리고 뭐 얘가 이렇게 뭐 디디디디디디 눌러서요 다 선택한 다음에 얘를 이제 여기서 패스파인더를 밑에 걸로 이렇게 했죠. 그럼 얘네들은 다 나눠진 거예요. 그룹 선택 동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진 거죠. 이렇게 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은 요 정도만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요 정도만 봐도 솔직히 뭐 일러스트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포트폴리오 만들 정도는 이 정도만 배우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아이콘 같은 경우에만 이렇게 이제 배경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아이콘의 색깔이 명확하면 우리가 아이콘이 뭐 네이버에 그런 이미지가 있더라도 뭐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수정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게 뭐 간단하게 여러분 제가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자 컨트롤 2번으로 뭐 올리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사각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뒤에 끼 잘 안 보이시죠? 대어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우선 선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선으로 바꾸시면 돼요. 뒤에 거 안쪽은 투명하게 그리고 선 색깔만 나오게 선 색깔도 잘 안 보이시면 좀 뭐 제 말고 다른 색깔로 바꾸시면 돼요. 나중에 뭐 우리가 바꾸면 되니까
우선은 얘는 근데 끝에 보면 라운딩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여기서 둥근 사각형으로 사각형 도구로 그리셔도 되고 그냥 사각형 도구로 그릴 수도 있는데 제가 둥근 사각형 그려볼게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겠죠. 선생님 이거 넣은 다음에 필렛 값 같은 거는 이게 못 넣나요? 이 캐드랑 똑같아 하는데 뭐 솔직히 필렛 값을 뭐 그렇게 넣는 그건 없고 얘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데스크 경우에는 효과에 보시면 스타일 하라고 했죠. 여기에서 아니다 어디 있죠? 어디 있더라? 잠시만요. 효과에 보시면 아이고. 아 여기 맞네. 뭐 퉁이 둥글리기라고 했죠. 요거 누르시면 돼요. 미리 보게 보시면 이제 뭐 값이 보이죠. 한 뭐 5mm 한 번 더 얘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아직까지 선이거든요. 선이라서 얘네들은 이렇게 늘려보면 끝에 이제 모서리가 안 빠개지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블링 같이 한마디로 얘는 내가 만약 반만 필요하다 뭐 그러실 때는 이렇게 지워버리면 다 지워지죠. 이럴 때는 만약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뭐 선택에서 여기서 모양 확장 누르신 다음에 확장 눌러야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맨 처음에 확장이 활성화가 안돼 있어요. 그럴 때는 모양 확장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확장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우리가 그린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뺄 거다 그럼 뭐 여기서 뭐 대충 그린 다음에 얘를 차지파워로 이런 식으로 베스파인더로 빼주시면 이거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잘 사용하시면 어떤 것든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굳이 뭐 이걸로 안 하고 이걸로 하면 되겠죠. 근데 나중에 모양이 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생각하면요, 만약에 이게 사각형이 아니라 막 제가 뭐 이게 끝에 그이 들어갔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요 끝에 만약에 필렛 값을 넣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얘는 못 쓰겠죠. 사각형이 아니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효과에서 스타일화해서 이걸로 이렇게 넣어주셔서 필렛 값들을 주셔야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얘는 굳이 이걸로 하면 되겠죠? 얘는 천두께를 나중에 둘 거니까 이렇게 중간쯤에 얘네들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요 이제 요 모양 중간쯤에 너무 안 똑같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필렛 값들을 좀 수정하면 되겠죠? 5 정도로 해볼까요? 5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선 두께를 더 줘볼까요? 한 3, 뭐 4 정도 주면 되겠네요. 이래가지고 이제 맞추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도 그냥 사각형으로 그냥 대충 그리면 되겠죠. 어차피 합치발 가까우니까. 뭐 대충 그리고 얘는 이제 안쪽을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을 한 요쯤에서 대충 직선으로 그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선으로 바꾸시고 두께를 동그랗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Shift 하트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키워주면 되시겠죠. 이건 지금은 근데 얘는 Shift 하트를 누르도 이게 안 커져요. 왜냐면 이것도 설명 안 했구나. 얘네들은 아직 선이기 때문에 이 선 두께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얘를 만약에 제가 확장해서 확장을 눌러버렸죠. 그럼 얘네들은 이게 뭐 쉽게 말해서 그린 거로 때문에 Shift Alt 누르면 이렇게 선 두께가 굵어져요. 얘는 아무리 이제 크게 해봤자 이거를 그 선 두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지. 어떤 개념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선 두께를 줘야겠죠. 5mm 줘볼까요? 뭐 이 정도면 대충 맞죠. 뭐 이래가지고 5mm가 아닌가? 너무 크게 했나? 한 4.5mm 정도 주면 되겠네요. 됐죠? 이래가지고 뭐 대충 그림이랑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래가지고 뭐 얘네들을 그냥 그룹 하셔가지고 쓰셔도 되고요. 뭐 얘를 굳이 놓이겠다 그러신다면 다 선택한 다음에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요? 확장을 누르신 다음에 확장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삽입하고 녹여버리면 한 개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얘 모양을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겠죠. 다른 점 뭐냐면 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색깔을 바꾸시려면 포토샵에서 색깔을 수정해 오셔야 돼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일러스트로 만들어 놓는 게 편하세요. 나중에 혹시나 쓸 이유가 있으면. 왜냐면 나중에 얘네들 색깔을 바꾸더라도 나중에 뭐 다른 배경을 쓰더라도 이렇게 색깔을 얘네는 마음대로 이렇게
이게 아니군요. 반대로 해야겠죠? 반대로 아니고, 이게 눌러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자유자재로 다른 걸 계속 쓸수 있다는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이미지를 한번 쓰실 거 아니면, 이미지를 이렇게 아까처럼 수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아이콘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이제 아이콘들은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아이콘들은 이제 여기 윅스 나중에 홈페이지 만들 때 보면 그 안에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별의별 아이콘 다 있거든요. 또뭐 비슷하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좀 다르게 수정하셔도 되고 어차피 아이콘을.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아이콘들이나 우리가 패스파인더 툴을 배웠습니다. 뭐 이미 배워보셨는지 볼링을 해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그 일러스트 쓰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뭐 전문적인 여러분들이 일러스트 갖고 작업을 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온라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온라인 기능이랑 몇개다 알아보고 이제 일러스트 기초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